동네 놈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초코파이. 야, 멘트가 안 나온다. 초코파이 먹으러 군대 갑니다. 와! 형이 우리를 전화로 깨우지 말았어야 돼. 와, 진짜 새벽부터 쉬운데. 일어나가지고 진짜. 아니, 야, 기대가 돼, 근데. 맛있을 것 같아. 아니, 내가 괜히 어제 초코파이 먹어가지고 이게 일이 커졌네. 와, 논산 훈련소까지. 입대하는 것 같아, 입대. 야, 오랜만에 이 군복 냄새 맡으니까 여러가지 생각이 들더라고. 군복 냄새가 아니라 이상한 냄새 나는 것 같은데. 샤워를 안 하고 왔나 보네. 보레비 냄새. 그러면 한번 육군 훈련소에 초코파이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 좋아. 아니요, 좋아. 모르겠어. 논산까지 한 3시간. 아니, 아침에 3시간이야? 전화 받지 말자 그랬었는데 왜 그 전화를 받냐니까. 아, 가자 일단, 빨리 가자. 아, 3시간 걸리지. 너무 늦었어. 왔다 드디어. 자, 육군 훈련소에 왔습니다. 와, 여기 오니까 진짜 느껴진다, 그지? 아, 입대하는 것 같아 오늘. 야, 진짜 초코파이 하나 먹으려고 여기까지 나 올 줄 상상도 못했다 진짜. 대박이다 진짜. 이거 하나 때문이다. 그러면 맛있게 먹으러 가야지. 자, 그럼 맛있게 먹으러 가볼까? 네,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 차려.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오네. 자, 그러면 초코파이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먹는다. 나 지금 군대 옛날 생각 너무 나고 있어 지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똑같네. 똑같은데? 이거 먹으려고 몇 가지 온 거지? 야, 가자. 가야겠다. 그래, 가자. 가자. 맛이 똑같네. 가자. 자, 훈련소에서 초코파이를 먹어봤습니다. 맛은 똑같네. 그러게. 맛은 똑같고, 초코파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오늘 입대하시는 분들 보니까, 괜히 진짜 더 마음이 찡하고. 아, 진짜 나 옛날 생각나더라고. 와. 아, 지금 부모님들 막 보낼 때 우시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치. 곧 날씨도 추워지는데, 훈련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진짜 오늘 입대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 군 복무를 하고 계시는 많은 장병 여러분들, 진짜 몸 건강히 전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진짜. 화이팅! 화이팅! 자, 그러면 뭐 이제 우리는 가자. 형이 왜 또 초코파이를 여기까지 와서 먹으려고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몰라, 난 되게 애국심이 생긴 거 같아 오늘 되게. 아, 그래도 그렇지. 좀 좋은 기운 받은 거 같아. 맞아. 그래. 옛날 생각도 나고 좀 초심으로 더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저희 더 열심히 하십시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기서 저희도 구독자분들을 만났습니다.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친구가 분이 입대하셨나 봐요. 네. 네, 혹시 친구 뭐 이름 말씀하시면서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강민아. 강민아 파이팅! 군대 잘 갔다 와라. 그리고 뭐 더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은 여친은 내가 뺏겼다. 여자친구를 뺏겼다고요? 여자친구를 뺏겼다. 전선아! 파이팅! 파이팅! 잘 갔다 와라! 잘 갔다 와라! 빨리 가랬잖아! 따라갈게. 동규야, 아빠다. 오늘 우리 아들이 자랑스럽게 대한민국의 아들로서 군 입대하네. 아빠도 마음이 좀 찡한데 그래도 우리 아들 믿고 항상 군생활 잘 하기를 아빠 믿는다. 이동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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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